우리 토리 지금 뭐 하는 시간? 구독, 좋아요 누르는 시간. 야호! 뽀뽀뽀 친구들 안녕하세요. 친구들, 양치기 소년 이야기 알고 있나요? 마을에 양을 치던 소년이 심심해가지고 늑대가 나타났다 하고 외쳤더니 마을 사람들이 그냥 우르르르 달려오죠. 그런데 사실은 거짓말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더라? 빨리 봐야겠어요. 느리 우리 토리가 들려주는 양치기 소년 이야기 시작합니다. 이야기 강팡. 우리 올 때까지 양 잘 지키고 있어? 언제 올 건데? 무 다 뽑고 올게. 오래 안 걸려. 혹시 그 사이에 늑대가 나타나면 큰 소리로 알려줘. 애신 진짜로 빨리 와야 돼? 알았어. 아, 벌써 심심하다. 할 것도 없고. 어우, 따분해. 뭐 재밌는 일 없나? 아, 맞다! 혹시 늑대가 나타나면 큰 소리로 알려줘. 그럼 후다닥 달려올게. 진짜로 오는지 한번 해볼까? 우와, 잘 자랐다. 그치? 늑대다! 이거 토리 목소리잖아. 늑대가 나타났다! 늑대가 나타났대. 빨리 가보자, 느리야. 그래. 토리야, 괜찮아? 늑대는? 어딨어? 갔어? 아긴, 원래 없었어. 어? 시험 삼아 한번 해봤어. 너희가 진짜로 오나 안 오나 궁금해서. 뭐야, 그런 장난을 치면 어떡해. 그래, 우리가 얼마나 놀랐다고. 달려오는 거 보니까 놀란 것 같긴 하더라. 다시는 이런 장난 치지 마, 알았지? 아, 그럼 그럼. 한번 했으면 됐지, 두 번 할까 봐. 안 해, 안 해, 걱정 마. 약속했다. 알았다니까. 누구야? 깜빡 졸았네. 심심하니까 잠만 오고. 느리랑 우리는 뭐 하고 있을라나? 이거는 우리 니꺼, 이거는 토리꺼. 그럼 느리 니꺼는? 난 또 뽑으면 되지. 늑대다! 늑대가 나타났다! 어? 토리 목소리야! 진짜로 늑대가 나타났나 봐. 얼른 가보자, 우리야. 늑대가 나타났다! 후! 아이고, 어쩌나! 후! 늑대가 나타나버렸네! 후! 토리야! 어? 왔어? 늑대는 어딨어? 몰라? 어딘가에 있겠지? 늑대가 나타났다며. 아, 그거? 목소리가 잘 나오는지 한번 해본 거야. 토리야, 다신 거짓말 안 하기로 했잖아. 거짓말이라니. 목소리가 잘 나오는지 한번 해본 거라니까. 한 번 더 장난을 친다? 안 친다? 친다? 안 친다? 친다? 좋았어. 딱 한 번만 더 늑대가 나타났다고 장난쳐야지. 진짜 늑대잖아. 안 돼. 무 뽑기 끝. 맛있겠다. 늑대다! 늑대가 나타났어! 토리가 또 시작이네. 이번엔 거짓말 아니야! 진짜라고! 그새 심심해졌나 봐. 느리야, 우리 이번엔 속지 말자. 그래, 그냥 천천히 가자.
토리야, 우리들 왔어. 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양들은 다 어디 갔어? 늑대가 다 잡아가 버렸어. 뭐? 그럼 늑대가 나타났다는 게 진짜였어? 우리는 네가 또 장난치는 줄 알았어. 다 내 잘못이야. 아까 늑대가 나타났다고 장난만 안 쳤어도 너희가 도와주러 왔을 텐데. 이게 뭐야? 아무도 내 말을 안 믿어서 엉망이 돼버렸어. 다신 안 그럴게. 양 돌려줘. 제발. 아우, 진짜 늑대가 나타났는데 토리가 진실을 말해도 이젠 아무도 안 믿어주네요. 자꾸 거짓말을 하면 토리처럼 누구도 내 말을 믿지 않게 돼요. 또 거짓말은 언젠가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거짓말하지 않는 뽀뽀뽀 친구들이 되세요.